안녕하세요. 저는 무카마냐 진서연의 예술 감독을 맡은 배우 남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맡은 김서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무카마녀 진서연에서 진서연 역할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무카마녀 진서연에서 막내 역할을 맡은 김한재입니다. 대원 역을 맡은 손아람입니다. 네, 무카마녀 진서연에서 홍석근 역을 맡고 그리고 조예술 감독을 맡았던 김성수입니다. 네, 저는 무성사형 역할을 맡았던 신진범입니다. 네. 이게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고 막내가 물에 빠져서 구원을 받은 것도 바다고 진서연도 비월하고 함께 있다가 그 천진건의 계략으로 빠져서 떨어진 것도 바다고 해서 이 바다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 배경이 된것 같아서. 이제 저 리사 씨가 진서연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물론 리사 씨도 노래를 잘했지만, 워낙 블레이드 앤 소울 안에 있는 음원 자체들이 훌륭하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 음원을 저희들이 이제 초이스를 해서 거기다가 멜로디를 다시 써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 무카마녀 진서에는 아주 큰 역할을 그렇죠. 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왔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내렸어 갖고 저희는 걱정했던 게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앉아서 보셔야 되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고 왜냐면 춥고 막비 맞으면서 이걸 보면서 아, 막 화내시면 어떨까? 어떻지? 뭐 이렇게 해서 걱정을 저희끼리 했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뭐라지 분위기는 굉장히 멋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두 번째 우려는 이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저희 마샬하고 춤을 추시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혹시라도 다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뭐 특이한 재질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노래 하나 끝날 때마다 저희가 익스펙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막 있어서 저희도 한곡한곡 끝날 때마다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지금 피라행렬 이 장면을 굉장히 예, 좀 좋아하거든요. 이 장면부터 그 나중에 그 마귀들 나오고 천하사절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장면까지가 굉장히 뮤지컬적이고 그리고 또 템포도 있었고. 첫 연습 때, 첫 합창 연습으로 이 곡을 했을 때 조금 가능성이 보였다고 할까요? 오히려 자신감을 좀준것 같아요. 무카마녀 진서연이 뮤지컬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씬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노래도 너무 멋있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면서 춤추는데 이 씬이 되게 또 뮤지컬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혼자 나와서 하는 씬도 중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앙상블들이 정말 힘있게 잘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되게 큰 힘을 받거든요. 근데 이 앙상블들 다들 한명한명 다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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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고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도 그렇고 그 무브먼트 안무도 그렇고 저는 좀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 씬은 빼먹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봤었고요. 네, 비월이 지금 날르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제가 부러워했지요. 근데 부럽긴 한데 이게 또 이걸 날리려면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이상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의상이 이제 좀 뚱뚱해지고 다소 불편하고 굉장히 깎이고 이제 그걸 내내 입고 있어야 돼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래도 날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다. 근데 홍석근에 대한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제가 한 줄을 짧게 봤죠. 네, 뭐라고 좀 그랬어요? 아, 저도 느낀 건데 실제로 저 가까이서 만나면 김성수 니다 그냥 바로 너다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저는 분장 선생님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홍석근은 얼굴이 작고 귀엽다.
근데 저는 얼굴 길이가 3cm다. 수염을 좀 더 길게 해야 하고 눈썹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오티 전에 이미 먼저 받아서 연습에 들어갔던 곡이기도 하고요. 가장 예전도 가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했던 곡이죠. 그래도 뭐 너무 훌륭한 일들 잘 해내죠. 이 목소리는 굉장히 싱크로율이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엄청 똑같다고. 네. 제일 똑같다고. 이분의 역할은 원래 캐릭터상 남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많았다고 하고. 네, 화중사제. 네. 사저. 그죠, 사저가 맞죠. 사형. 네, 여기 나오는 이분이 홍석근. 저 바지통 보이시죠? 네.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저의 실수가 확연히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때 입이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한 거예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여기입니다. 그 사형 사저들을 좀 배워라. 보고 배워라 이걸 해야 되는데 사형 사저들을 좀 배워라. 요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작된 게임의 원화를 이 사용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저 한 60m 이상 되는 와이드 폭과 40m 이상 되는 높이 저 화면을 그 미리 편집하고 구성. 다른 그 미디어 파사드에서보다는 이 원화를 훨씬 좋은 거죠. 예, 원화가 좋아서 활용을 잘 했던 거 아니죠? 그렇죠. 2층으로 좀 올라가서 이제 플라잉을 살짝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뛰어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저기 뛰자마자 그쵸 원래 다 떴어야 되는데 와 제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타이밍이 네. 안 맞았었는데 다행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내라는 오히려 제가 그쵸 그 굉장히 이런 좀 드라마를 올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이 장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상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의상이 이렇게 벗고 입기가 쉬운 의상이 아니라 쫄쫄이어서 막 한참 걸려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이거 늘린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한 게 이 마왕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하는 게. 그래서 갑자기 불도 이제 생기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채워줄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미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별소리 다 내고 이 장면이죠. 여기 웃을 장면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가 없는데 네, 2천 명이 웃어버렸어요. 저희가 백스테이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앵글에는 안 잡혔어요. 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천걸 못 찾고다가 더듬더듬 찾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런 거예요. 이 공연을 망치면 안 돼.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진서야 너무 늦었다고 그랬고 이거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준 거죠. 후다닥. 후다닥 갖다 준 거죠. 한마디로 후다닥이었죠. 그래서 저 귀요미로 우뚝 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팽팽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팔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치고 있을 겁니다.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팔을 다 잡았어요. 팔을 다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를 딱 돌았습니다. 나 어떡해. 어마어마했죠, 이거? 지금도 사실 살짝 미끄러졌는데 게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 뮤지컬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마지막에는 좀 훈훈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거인 것 같아서 저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싶고요. 돕고 싶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루카 마녀 진서연 잊지 말아주시고요. 게임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또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태프분들과 이 모든 것에 참여한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하실 거죠?
하실 거죠? 그럼요. 하실 거죠? 바로. 예. 열심히 또 즐거운 생명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복합 공연이 처음 야외에서 또 겨울에 만드시다 보니까의 이런 또 문제점들과 그다음에 준비 기간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일단 아쉬움은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지만 뭐 잘 됐다고 일단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 블레이드 소리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물론 유저들도 많지만 그 작품 안에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캐릭터와 정말 방대한 스토리 그리고 특히 음악, 음악 네, 좋은 음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계기로 해서 앞으로 거기 있는 음악들을 더 정말로 바깥을 꺼내서 더 좋게 그 제대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올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